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부여에 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부여는 어떤 나라인가가 되겠습니다. 부여의 건국, 기원, 영토, 그리고 주민들 뿐만 아니라 풍습 등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여 잘 아십니까? 부여는 정말 이상하게도 굉장히 신비한 나라인데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 특히 고대사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부여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려 때문에 치여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고구려를 낳게 한 토대가 되고요. 우리 민족사 속에서는 정말 독특하고 신비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이론에 따르면 일종의 모태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조선을 정통을 계승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름도 다양해요. 그래서 더 혼동스러운데요. 북부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동부여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 고구려의 첫 이름이죠. 홀본부여. 그 밖에도 갈사부여라든가 또는 나중에 동부여가 또 등장합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죠. 백제는 처음부터 부여 계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동명신앙이 있었고요. 그런데 성황 때 현재의 부여지역, 즉 사비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는 국호도 남부여라고 바꿨습니다. 그만큼 부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여도로 진출했고요. 그리고 발해로도 일본 사람들이 계승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여가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아니면 800년, 900년을 넘어서 어떤 1000년 가까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부여란 국명을 정확하게 규정하면 전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인 또는 부여문화, 이런 포괄적 용어와 개념을 적용시키면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 것이 부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직 부여가 언제 건국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 부분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례를 보면 적어도 BC 3세기 말에는 북부여라는 나라가 존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북부여가 존재했으니까 그 근원이 되는 부여는 더 먼저 존속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시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조선 그리고 뒤를 유만조선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과도 같이 병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중심지는 조선이 따로 있고요. 뒤를 이은 유만조선의 중심지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는 그들과는 다르게 또 동북방향, 즉 중만주 부분에서 조금 다른 문화를 이용하면서 존속하고 있었죠.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도 두망루라는 이름으로 꽤 오랫동안 존속했으니까 900년 아니면 1000년 가까이 존속할 수 있는 거죠.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세기, 6세기 동북아시아 북감의 종족 분포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이때 동북아는 제가 말씀드린 만주 일대 한반도 그리고 서쪽에 있는 중국의 일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동해를 건너서 일본 열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특히 고구려가 중심이 됐던 것은 한반도 중부 이북과 만주 일대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우리 민족의 최초의 정치체제가 만들어지는 중심 지역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지도를 보고 일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 역사를 왜 이렇게 과장되게 해석할까? 또 한편에서는 우리 역사를 왜 이렇게 협소하게 해석할까? 이렇게 상반된 주장들이 있는데요. 학자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이고 그리고 사례에 근거했고 고고학적 유무를 바탕으로 했고 뿐만이 아니라 생태환경을 정확히 분석해서 적용한 이론인 것이죠. 정확히 보시면 좀 지난 부분은 직접 통치 또는 관리한 지역이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색깔이 연해지는데요. 여기는 오늘날 중만주 일대입니다. 여기는 간접 통치 또는 간접 관리권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은 아주 흐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는 몽골어 계통 사람들 그리고 동쪽에는 퉁구스어 계통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북 방향의 일본은 초원과 연결되는 투르크계어 계통 사람들도 같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여기서 성장한 종족들은 또는 민족들은 엄청나게 막강해서 말 그대로 서남진한다면 중국의 북쪽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점령해서 정복국가를 세웠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제가 설정한 연안 지역에서 살았던 종족들은 동아시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파워풀한 그런 역사 운영의 담당 주체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 전성기 때도 그 지역을 우리가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간접 지배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지대 고구려라는 글자가 있는 것은 고구려가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었고 여기는
부여가 처음 출발한 것이고 멸망할 때까지도 이 주변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권 또는 영토 아니면은 생활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많은 종족들이 이름을 표시했는데요. 우리 민족과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된 종족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오랑캐로 불렀던 아니면 소수민족이라고 지금 남아있던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가게 되면 우리랑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심지어는 언어가 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혈연도 일부가 섞였고요. 문화도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고려 이후의 관점으로 그 이전의 역사를 재단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한반도,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남쪽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최초로 강한 힘이 모인 첫 발상지는 남만주일대와 한반도 북부거든요. 이거 반드시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뿌리 또는 과거의 역사성을 규명할 때는 반드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으로도 독특하고요. 문화적으로도 색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신선한 문화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고구려,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압록강, 두만강, 이남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여기는 생태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가면은 생태환경이 다양하고요. 저는 다섯 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인들이 살았던 또는 부여가 역사적 활동했던 만주일 때는 아주 색다른 생태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화도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색다른 것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백제나 신라나 가야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문화를 부여인들은 처음 했고 또 고구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승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재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더라도 저는 달랐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한민족이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북방 쪽에 있는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는 처음에는 좀 달랐죠. 형태도 차이가 있고 부분적으로 가게 되면 정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따 살펴보고요. 기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한반도 남쪽에 사는 사람들, 중부에 사람들 다르죠. 그런데 한반도 중부에 사는 사람들과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질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 저 중만주 이북에 살았던 부여인들은 기질이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사회적 힘이란 말을 썼는데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역사적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동일한 시간대에서는 사회적 힘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한 사회를 지탱하는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종류가 저는 발해 멸망 이유와 부여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신앙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의 신앙 그러면은 당연히 처음부터 북방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늘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그 밖에도 많은 요소들 그리고 조상을 숭배한다.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 쉬운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특히나 한반도 중부 이남은 그것과는 좀 차별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서 특히나 저 대륙이라든가 아니면 서북방향을 통해서 초원 유목지대에 연결되는 이런 문화권들은 유독 하늘 그리고 해를 숭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다양한 신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치 세력은 사라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또 그 지역은 다른 민족에 빼앗겼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졌던 문화라든가 정신, 신앙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계승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알고 있는 적지 않은 부분들은 부여랑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해모수가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천재 해모수. 부여 떠오르는 인물은 첫 번째가 해모수죠. 사실은 고려시대 때 처음 해모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천재란 존재는 있었던 것이죠. 오른쪽에는 유아 부인이 추모의 어린 날 이렇게 활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그림들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북한에 갔을 때 평양 근처에 있는 동명릉의 북한 사람들이 만든 기념관에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상상해서 그린 것이죠. 해모수. 이것은 1982년도에 제가 뗏목을 만들어서 일본 요트로 탐험을 했는데요. 82년도엔 실패하고 83년도에 다시 시도할 때 뗏목입니다.
뜻목 이름은 해모스였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다섯 마리 용이 해를 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우리 탐험 옆에 그리고 제가 만든 것이지만은 황색의 원이 있고요. 우주를 상징하고 지구를 상징하죠. 그리고 안에 보니까 신단수가 있는데 신단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삼조고라든가 또는 단군 신화라든가 해무수 신화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나타난 삼의 논리랑 똑같은 거죠.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1은 2를 낳고 2는 3을 낳고 또는 1에서 3을 낳고 3은 1로 돌아간다는 3의 논리를 제가 표현한 겁니다. 1982년도에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이미 해모수 그리고 신단수 3의 논리 이런 것들을 주장해왔고 이런 것들이 일본 열도로 전파됐다는 것을 실증하게 해서 뗏목 탐험을 시도했던 겁니다. 삼국유사의 왕녀편에 보면요 주몽은 단군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입장에서는 조선 계승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부여는 그 이전에 있었던 조선을 계승했다. 왜? 해모수가 단군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썼기 때문에 그것도 왕녀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단군기라는 것이 인용해서 단군은 비서갑의 딸과 결혼하여 이때 비서갑은 하백이고요. 물의신입니다. 딸은 유아부인이죠. 그래서 부를 낳았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해부르는 단군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부르의 아버지는 해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해모수의 아버지는 또 다른 단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묘하게 조선 계승성, 단군 계승성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해모수는 또 상제의 아들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제, 천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부르는 동명도 아니고 주몽도 아닐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동명과 주몽은 같은 인물은 아닌 것이죠. 다음번에 만들어진 책이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인데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제왕운기입니다.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아, 신라, 고구려, 남북옥조, 동북부여는 그리고 예매까지도 모두가 단군의 수, 즉 단군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군 또는 조선 계승성을 이승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왼쪽에 있는 것이 삼국유사 왕녀편에 있는 건데 제1동명편에 보니까 맨 끝에 단군지자, 즉 추모 단군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은 천왕랑으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하늘 임금의 남자 이런 뜻이 되겠죠.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1981년도에 낸 시집인데요. 제목은 신단수로 되어 있지만 표지를 보니까 이렇게 고구려 고분벽화가 있고 그 위에 천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신선이지만은 재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고려 중후기의 사람들도 고구려 신화 또는 고구려 역사를 계속 계승하고 회자되고 있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왕, 천왕랑이 바로 해모수 또는 단군이고요. 이들에서 세워진 나라가 조선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마지막 단군일 수도 있는 해모수가 상당히 역할을 한 부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여의 정체를 이해하는데 또 빼놓을 수 없는 묘한 전체가 있거든요. 고리국입니다. 근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2000년도 이후에 부쩍 늘다 보니까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요. 그 이론에 걸맞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 또는 고고학적 유물 또는 견문기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호무맹랑한 것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참고할 만하죠. 그런데 고리도 굉장히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고리국은 생리, 탕리 이렇게도 쓰여지거든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글자 거의 비슷한 겁니다. 고리나 탕리나 그리고 생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고대 사서가 전달될 때 왕왕 일어나는 일이지만 목판벌이기 때문에 글자가 잘못 새겨지거나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렇게 비슷한 글자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존재가 구려입니다. 구려. 구려는 이미 BC 10세기 이전부터 중국 사서에 등장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존재예요. 그런데 논영의 기론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북이죠. 북쪽 이조의 탕리국 왕이 있었는데 그 궁녀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동명이고요. 그가 부여에 도읍하면서 왕 노릇을 했다. 이거는 역사적 사료니까
우리가 신빙할 만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북이 탕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규보의 동국 이삼국지라든가 그 이후 이런 것들과 거의 구조적으로 똑같고요. 신화서들도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부여는 이 시기에 존재했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뒤를 이어서 나온 삼국지라는 책에도 보면은 역시 위력을 통해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책들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 탕리, 고리는 당연히 같은 것이고요. 구려는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먼저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록들과 또 그 당시 때 벌어졌던 정치적 상황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고조선이 붕괴하고 유만조선이 성립하고 유만조선이 다시 붕괴하는 이 과정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한제국과 연결된 동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유라시아 제국 전체 연동된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제 저서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을 내리면 고리국은 동부여일 수가 있고요. 고리국왕은 구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아부인은 고리국의 궁녀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고리국은 훗날 부여국의 모태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리국이 실존했다면 그 고리국은 언제는 차차고라도 어디에 있었을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서로 소개시켜드리면 북한은 과감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한과 농안 일대다. 대한과 농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만주 일대입니다. 백두산에서 출발했던 송화강이 쭉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틀게 됩니다. 틀기 직전에 흥얼령의 모든 물길을 모아서 내린 눈강과 만나거든요. 요 지역이 대한 농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부의 발상지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지역은 후대까지도 늘 부여라고 불려졌던 겁니다. 북한은 여기가 고리국이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여의 전신이 고리라는 것을 깔고 얘기하는 거죠. 중국도 부여는 고리국에서 교환했다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리국의 조상들이 바로 그 지역에서 발전했던 백금보 문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소 지방의 하가점 상층 문화가 발달했을 때 그 무렵에 바로 이 지역에서는 백금보 문화가 발달했고요.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백금보 문화라든가 한서 문화라든가 조동 문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문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당연히 그 위에 나타난 부여의 본 세력들은 그런 문화들과 관련이 깊죠. 그러면 이제 부여를 살펴봐야 되는데 부여는 어떻게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모수랑 연관이 됩니다. 적어도 기록을 보면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구려의 존재는 보구려라든가 아니면 올라가서 부여라든가 더 올라가서 원조선의 성격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구려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역사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려라는 나라는 상서라든가 일주서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미 기원전 12세기경에 구려라는 존재가 주나라에 와서 교습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이 구려를 고리 또는 고구려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북한은 굉장히 과감하게 해석을 내린 겁니다. 90년대 초에 이미 구려국을 그들이 쓰고 있는 조선 전서가 있습니다. 전서의 고대편에다가 구려국의 존재를 기술했어요. 그리고 고조선은 서기전 10세기경에 성립됐다.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리고 부여는 서기전 7세기에 성립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부려는 서기전 5세기 이전에 성립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 부려 이렇게 전부 다 연동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히려 고조선보다 더 먼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그 이 부려의 위치를 북한은 남만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남쪽에 있는 즉 압록강 중류 바로 이북에 있는 고구려 국내성이 있었던 지반 지역이라든가 바로 그에 있었던 통화 이 근처를 구례 중심지로 보고 있어요. 이 지역은 1990년대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여명문화권이라고 이미 명명이 됐고요. 특히 만발바자 유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이 깊어서 1996년도에 이미 제가 발견자랑 같이 그 지역을 조사한 적이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반시 북쪽에서 여러 개의 무덤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비평동검을 이은 세형동검도 발견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원전 5에서 4세기일 것이다. 그래서 구려는 서기전 5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성립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부여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여의 실체를 살펴보는데요.